난소암의 5%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도 이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네, 하지만 난소암 발생을 예방하고자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. 이 시간에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임명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,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 안젤리나 졸리로 이 난소암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유전적인 요인이 5%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럼 난소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아,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난소암 발생이 이제 가장 잘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그 임신을 하지 않았거나 예. 아니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등 이제 다 빈도에 이제 배란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난소암이 잘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자궁내막증, 우리가 생리통이나 이제 불임 같은 것을 일으키는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또 지금처럼 이제 유전적인 그 유방암이나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예.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상피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어도 가족력과 무관하게 한 10에서 14%에서 이런 BRCA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난소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.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뭐 가족력이 그렇군요. 있는 경우와 또 무관하게 한13% 정도는 가족력이 없어도 난소암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 유전자,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무엇인지, 또이 유전자가 있으면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. 아, 예.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졸리 지금 케이스처럼 그 BRCA1,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네. 난소암이 평생 발병할 가능성이 20에서 한40%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. 예. BRCA1, 2 말고도 우리가 MMR 뮤테이션이라 그래서 다른 돌연변이 형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평생 한 70세까지 난소암 발병할 확률이 한약10%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런데 이번에 안젤리나 졸리는 난소 절제술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절제를 하면 뭐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수술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, 예. 이제 이 난소 종양은 사실은 검진이 불가능한 암입니다. 우리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암들이 조기 검진이 가능한데요. 예. 난소암은 조기 검진이 일단은 불가능한 암이고, 그래서 발견했을 때 상당히 말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. 검진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, 이렇게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20에서 40% 난소암이 발병할 확률이 있고, 네. 그러한 위험도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방적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다행히 2012년 12월 1일부터 이제 브라카 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하는 것이 의료보험으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렇다면 이 절제술 외에 난소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 가능한 방법이 있는 상황인가요? 예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예. 실제로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의 자녀의 한 50%는 이런 돌연변이를 물려받게 되고요. 네. 이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배란을 낮추면은 난소암 발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구 피임약을 이제 복용하게 됩니다. 경구 피임약을 5년 동안 복용하게 되면은 난소암이 약60%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. 경구 예.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, 또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이런 그 난소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무엇보다 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더 철저하게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립자궁암센터 임명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난소암이 여성 생식기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초기에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더 네.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그 교수님께서도 조기 검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. 예. 아까 경구 피임약을 먹는 것이 또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도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.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